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건강 포럼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대염력 팀장 배경입니다. 달력을 보니 오늘이 겨울에 들어서는 입동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잘 안 움직이게 되죠.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우리 직장인들한테 아주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척추질환입니다. 이번 KU 프라이드 클럽 수요 건강 포럼은 금년에 있어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쉽지요. 오늘은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척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 디스크 예방에 대한 좋은 말씀해 주실 분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이상원 교수님인데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이상원 교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허리디스크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세계가 인정한 명의 중에 명의이십니다. 이상원 교수님의 프로필 또한 매우 화려한데요. 주요 경력으로는 대한통증연구학회 발전위원장, 한국통증중재시술연구회 회장, 세계신경근육초음파학술대회 자문공동위원장, 그리고 바로 엊그제 대한재활의학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원 교수님을 모시기에 앞서 여러분, 수요 건강 포럼이 KU 프라이드 클럽 캠페인이 여러분께 드리는 예우의 일환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KU 프라이드 클럽이 오늘에 있기까지 불철주야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노고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의 유병현 대염력 처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가 너무 거창한데 제가 나온 이유는 우리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건강 프로그램을 지난 학기에 세 번 했고요, 이번 학기 세 번 해서 이제 마지막인데, 처음에 이제 시작한 거는 KU 프라이드 클럽이니까 회원들끼리 좀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포럼을 하자. 그리고 우리 고려대학교 병원이 세계적인 수준인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의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릴 또 기회를 갖자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성과를 거둔 게, 실제 참가하신 분들이 정말 그 많은 도움을 얻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여하튼 그 의사 선생님을 모시는데, 교수님들을 모시는데 최고가 아니면 안 모신다 이런 생각으로 엄선해서 이렇게 모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분야도 다양하게 하고, 오늘 이상원 교수님은 사실 오늘 재활의학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그 이사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시다가 그 워크숍 끝나고 이사들은 저녁 먹으러 하고 교수님은 강연하시러 오셨어요. 저녁도 못 드시고 또 12시 비행기로 일본에 학회에 가셔야 된답니다. 귀한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요. 사실 그 저도 실제 병원에 가서 이제 제가 또 귀한 분들 모시고 이렇게 가서 보면 뭐 거의 슈퍼맨이에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시술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고려대학교가 그 연구중심병원이 두 개가 지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구로, 안산 세 개의 병원이 있는데 그중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이제 지정이 돼 있는데, 또 그에 이어서 우리 그 이상원 교수님이 그 정밀의료사업단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 금액이, 연구비 금액이 약 620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회원분들은 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고려대학교 그 사업단 아래 뭐 삼성병원이라든지 국내 유수 병원이 다 그 아래 조직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죠. 그래서 정말 그 우리나라 고려대학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의료 기술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제일 훌륭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진짜 명의이십니다. 네, 우리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신 이상원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과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유병현 대협력 차장님, 이런 여러 그 KU 프라이드 클럽의 고대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척추, 제가 척추 디스크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척추 디스크에 대해서 그 어떻게 하면 이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그것 때문에 척추 디스크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 척추 디스크를 잘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세요? 그 미국에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산재라든지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그럴 때 그 가장 많이 산재에서 환자들을 병원에 찾게 하는 그 이유가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감기 맞습니다. 이거 저희 의과대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데 감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이 허리 아픈, 허리 통증, 요통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 감기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이제 이런 요통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요통이 이제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넘어가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고 2025년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 25%가 넘어서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된다. 그러면 뭐 예전에는 이제 우리 뭐 한 90대신 환자분들 이렇게 뵙기가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너무 흔하게 거의 100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오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퇴행성 질환 같은 거는 더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퇴행성 질환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척추 질환이거든요. 척추. 그래서 척추 디스크가 있는데 그 척추 디스크를 우리가 지금부터 틈틈이 운동하고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 그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이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만약에 우리 척추 디스크를 운동을 안 한다거나 그러면 그 척추 때문에 이게 점점 이제 통증이 생기고 그 통증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오히려 사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하지 않고 좀 괴로워지거나 뭐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미리 하고 하는 게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이제 또 목 통증이 있는데, 우리가 제 환자분 96세 되신 환자분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이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허리가 안 아팠는데 지금 2년 전부터 허리 아파서 진짜 미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허리가 문제되지 않고 뭐 이렇게 계셨었던 분들도 앞으로는 지금부터 이렇게 예방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이런 척추 때문에 고생하실 수 있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척추, 우리 디스크를 할 때 이렇게 척추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래서 그 척추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퇴행성으로 저렇게 보면은 그 하얗게 이렇게 있는데 한 곳만 새카맣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척추라고 해서 전부 다 그 퇴행성 변화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게 척추 디스크거든요. 그럼 하얗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만 새까맣습니다. 뭐냐면 척추는 그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에게 튼튼하게 잡아주면 그러면 연세가 드셔도 뭐 노화 때문에 조금씩은 퇴행성 변화가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그 뭐 퇴행성이 심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처럼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여러분께 제가 같이 공유하자고 합니다. 요게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척추가 있을 때 이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이제 기둥 역할을 하는데 이 기둥이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 몸이 전부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어떤 동작을 할 때 항상 허리가 먼저 딱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그렇게 움직일 때 아, 나 움직이니까 이제 허리 힘을 딱 주고 중심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죠?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이게 가벼운 물건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딱 들다가 삐끗하고 그러면 뭐 한 2, 3일 동안 굉장히 아프고 아니면 뭐 들어놓았다가 약 먹고 뭐 하면 점점점 낫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척추가 움직이기 전에 딱 잡아서 이게 중심을 잡는데 생각보다 이게 무거운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면서 척추가 딱 단단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잡아주는 힘이 상대적으로 무거우니까 이게 살짝 미끄러집니다. 그러면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이 살짝 찢어지면서 이제 염증 같은 게 생기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척추는 우리 몸에서 요추도 마찬가지고 경추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을 잡아주는 기둥인데 그 기둥을 잡아주는 거는 바로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을 이 텐트를 친다든지 하면 옆에서 이렇게 밧줄로 단단하게 딱 세워가지고 꼿꼿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근육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그 뭐 무거운 물건들 다 삐끗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항상 자세 바르게 하라고 항상 이제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목을 이렇게 쭉 빼고 거북목으로 하고 나쁜 자세로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목은 한 25도만 앞으로 쭉 빼도요 이 목에 걸리는 힘은 한 3배, 4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훨씬 더 부담이 많이 가고 근육이 평소에 튼튼하면 모를 튼튼하게 운동을 하면 그나마 나은데 평소에 운동도 안 해서 근육도 튼튼하지 못한데 자세마저 삐뚤어지면 그 근육은 굉장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요. 그런 근육들이 무리가 가서 나쁜 자세가 있거나 그러면 근육에 무리가 가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그 이렇게 통증 생길 때 만약에 우리 어디 뭐 부딪혔다 심하게 부딪혔다 아니면은 뭐 어디 다쳤다 그러면 그럴 때 뭐 힘을 주려면은 그 아파서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그 우리 올림픽 유도할 때 예전에 기억나는데 왕기춘 선수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여기를 다쳐가지고 그때 그 진통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주사를 놓으면 아예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주사를 맞고 이제 결승전 뛰는 걸 봤는데 그래 안타깝게 은메달을 땄지만 그게 뭐냐면 아무리 내가 정신력이 강해도 여기서 통증이 있으면 우리 몸은 그 통증이 있는 곳은 움직이면은
더 찢어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그 근육을 못 쓰게 해요. 왕계춘 선수가 엄청나게 정신력이 강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정신력으로 강하더라도 우리 몸은 그렇게 뭐 그게 무리해서 근육이 손상되는 거를 용납을 안 하죠. 그런데 그 왕기준 선수는 자기 인생에 한 번 있는 4년 또는 4년이 아니라 20여 년을 그걸 위해서 그 게임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근육이 더 찢어져서 손상돼서 뭐 더 고생을 할지라도 거기에 마취 주사를 맞고 이제 결승을 뛴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통증이 있으면은 우리 뇌는 그 근육을 못 쓰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할 때 근육이 딱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되는데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거나 약하게 잡으면 그것 때문에 허리가 딱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삐끗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가 나쁘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그럴 때 통증이 있는 상태가 있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 척추를 딱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잡으려고 하면 뇌에서 그 아픈 근육은 움직이면 그 근육을 더 상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척추는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흔들리면서 디스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잘 모르셨죠. 이건 의과대 학생들도 잘 모릅니다. 제가 가르쳐주기 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 척추에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디스크를 단단하게 잡아줘야지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이렇게 삐끗삐끗하지 않거든요. 그게 삐끗삐끗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척추 디스크가 움직이면서 앞뒤로 이렇게 덜컹덜컹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덜컹덜컹 되는 디스크는 아까 새까맣게 퇴행성 변화가 왔었죠, 그죠? 그 퇴행성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찢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에 있는 게 팍 터져 나오면 그게 척추 디스크가 돼서 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내시경 수술을 받아야 되느니 누구는 수술은 절대 받지 말고 어떻게든지 뭐 1년씩 버티라느니 뭐 어디 이상한 교수한테 가서 주사 맞으면 한 방이 낫는다고 거기 가라니 뭐 주변에 이 척추에 대해서 한마디 하실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척추 근육이 튼튼한 게 평소에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코어 운동이라고 했는데 그런 코어 운동하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그거 외에 우리가 이게 좋다고 하는 것들 자세를 바른 자세 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항상 그 환자분한테 바른 자세 하라고 했는데 어떨 때는 환자분이 아 근데 교수님은 왜 목을 빼고 이렇게 진료하세요? 저도 잘 안 되는데 자꾸 모니터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요즘에 스마트폰 보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지하철 타고 가 보면 젊은 친구들이 한 번 이렇게 빠지면 거의 한 3, 40분을 목 한 번 안 들고 그냥 계속 이렇게 보고. 그런데 나쁜 자세를 하면 이렇게 해서 목에 부담되고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을 때도 항상 배에 힘주고 등 딱 붙이고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으면 완전히 힘을 쭉 빼고 이렇게
있는 힘 다 빼고 쭉 이렇게 앉으면 너무 편하죠. 형님. 완전 안락 의자에 누운 것 같고 너무 편한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완전히 의자에 닿게 돼서 완전히 그냥 자세 최고로 나쁘게 이렇게 있으면 근육이 힘 운동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근육이 완전히 운동을 하나도 안 하니까 그 당시에 너무 편하죠. 그런데 평소에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그 앉는 자세에서 등 쪽에 근육 힘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실 5분만 바른 자세 이렇게 잘 유지하려고 해도 사실 힘들죠. 이제 그럴 때는 또 자세 조금 바꾸고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다시 이렇게.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항상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항상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운동을 안 하더라도 자세가 바르고 항상 이렇게 딱 그 모델처럼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고 앉을 때나 걸을 때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는 분들은 항상 척추 옆에 있는 근육들을 열심히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디스크 안 생기고요. 항상 나는 이런 게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허리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항상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운동마저 안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뭐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데 아무튼 저한테 오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 바른 자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뭐 걷기도 좋잖아요, 그죠? 걷기는 바른 자세로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톡톡 이렇게 걸으면 별로 운동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영 같은 것도 당연히 좋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뭐 버터플라이, 접영, 막 평영 이렇게 해서 허리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는 허리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할 때는 이제 상관없지만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유형하고 배영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운동 그런 걸 하시면 뭐 100세 이상 하셔도 아주 허리는 그리고 목은 건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튼튼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기본 중에 첫 번째는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항상 운동을 해야 되니까 바른 자세. 바른 자세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어머니가 맨날 잔소리하죠. 너 자세 좀 바르게 하라, 바르게. 그때는 그게 척추의 좋은 건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도 잘 모르셨을 거예요. 왜? 그런데 그게 척추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런 척추에 좋은 운동을 하자. 그 두 가지만 해도 이 척추 디스크는 뭐 발생률이 10분의 1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척추가 있고 척추 주위의 근육들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요거는 골반이고요. 요거는 횡격막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우리 몸통 요걸 하고 있거든요. 요즘 뭐 코어 엑서사이즈, 코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코어가 중심이라는 건데 몸의 중심이고 몸의 기둥입니다. 이게 딱 바르게 중심을 잡고 튼튼하면 우리 몸이 디스크가 절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예쁘게 딱 잡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이런 복근이나 등심이나 뭐 이렇게 골반 근육이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근육 중에서 이제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뭐 무거운 물건 이렇게 들거나 뭐 이렇게 하다 근육이 약한데 삐끗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근육이 삐끗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걸 보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끔찍하죠? 끔찍하지 않나요? 저만 끔찍한가요? 전 저거 보면 너무 끔찍한데 아까 그 퇴행성 디스크가 생긴 게 다 하얗고 하얗는데 여기만 새까맸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허리 삐끗했을 때 그냥 약 먹고 파스 붙이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나오면 그러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또 삐끗하고. 근데 그럴 때 절대 그거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운동도 하고 뭐 필요하다면 뭐 저기도 뭐 약도 먹고 아니면
더 심한 경우에는 저기 뭐 근육 주사를 만든다든지 그런 치료. 근데 주사는 이제 아주 심할 때 하는 거고 운동을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저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이제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상생활 할 때마다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전 너무 끔찍합니다. 저 오래 보기 싫습니다. 저. 근데 좀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픈 근육은 뇌에서 아픈 근육을 움직이면은 근육이 찢어지니까 그 근육을 보호하려고 못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 근육이 아프면 이게 뇌에서 여기를 못 쓰게 하니까 이렇게 못 잡아줘서 덜컹대는 건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절대 통증이 더 생길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운동을 좀 하다가 운동을 점점 하면 요 근육도 다시 조금씩 조금씩 튼튼해질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리를 해서 더 아플 정도로 하면 여기에 있는 통증은 더 심해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어떻게 하죠? 여기에 대해서 그 근육을 다칠까 봐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척추를 디스크를 예방해서 여기 근육 운동을 했는데 아파도 참고 계속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여기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 이 근육을 더 안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 절대 통증이 더 심해지는 운동을 하지 마세요. 그게 뭐 걷기가 좋으니까 나는 아파도 참고 걸을 거야 막 이래서 막 걸어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칭찬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어르신들은 아 나는 통증이 있어도 약은 안 먹어 이런 거는 내가 이겨내야 돼 그래서 상당히 아프신데도 아예 약을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통증이 있으면 우리 뇌가 그거 통증 있는 근육을 찢어질까 봐 보호를 하거든요. 근데 그 근육은 보호될지 몰라도 척추가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너무 많이 남용하는 건 절대 안 되는데 통증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그 우리가 처방받은 약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통증이 없어졌다 그러면 굳이 그거를 계속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있으면 그걸 드시라. 그리고 운동을 하되 그 아주 내가 안 아파지는 기본적인 운동부터 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운동을 이렇게 높여가시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근육 운동하는 거하고 신경계하고 이런 게 안정하게 이렇게 딱 유지돼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 척추 디스크입니다. 디스크인데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안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집니다. 이렇게 흔들흔들 아까 보셨죠, 그죠? 흔들흔들흔들 하니까 이렇게 안에서 찢어지고요. 이 찢어진 데서 염증이 생겨가지고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그리고 이게 조금 조금 더 찢어지다가는 그 다음에는 이 안에 있는 요 그 디스크 수액, 수액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을 갖고 있는 이 덩어리. 그래서 요게 찢어진 틈으로 확 흘러나오면 그 다음에 디스크가 돼서 허리도 무지하게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힘도 빠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동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운동치료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척추는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이 결국 우리 자세를 잡는 근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을 튼튼하게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자세를 잡는 근육이니까 어떻게 운동하면 될까요? 자세 잡는 근육을 운동을 시킨다. 우리가 뭐 이두박근 이렇게 운동하려고 그러면 이두박근에다가 최대한 어려운 무게를 주지 않습니까? 자세 잡는 근육은 최대한 유지하기 어려운 자세를
유지하게 하면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그 자세 근육이 엄청나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자세를 이렇게 유지하게 하는 그런 운동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요기를 보시면요, 요게 무슨 운동하는 것 같냐면, 뭐 특별히 운동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여기 팔꿈치로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일자로 이걸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조금 하다 보면 이렇게 떨리거든요. 요거처럼 척추 어려운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면 요 자세를 일자로 쫙 유지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두 발로만 했다가 조금 더 잘 되면 이제 통증이, 두 발로 들는데 한 발로 들으면 통증이 있다 그러면 두 발로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점점점 통증이 좋아져서 통증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더 어려운 자세. 요 처음에는 이 공이 아니라 그냥 쇼파 같은 데 얹혀서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더 잘 되면 이런 공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공이 왜 더 좋을까요? 예. 당연히 그냥 쇼파에 얹는 것보다 공에서 하는 게 더 어려운 자세죠, 그죠? 더군다나 자세 근육인데 이 공은 계속 움직여서 자세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자세 근육이 이쪽 근육, 이쪽 근육 계속 자극을 주면서 바뀝니다. 그래서 척추에 굉장히 어려운 자세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래서 그 요 통증이 없는 한에서 요 운동만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공에다 하지 마시고요. 쇼파 같은데 다리를 이렇게 두 개를 얹으시고요. 처음에 이렇게 허리를 드십시오. 근데 허리를 들어서 이게 일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허리가 거기까지 들기 힘드신 분도 계시고요. 조금 들다 보면 아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프기 직전까지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10초간 유지합니다. 대개 우리 운동할 때 이제 뭐 10초 정도 유지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세트를 하게 되는데, 한 세트는 대부분 우리 어떤 운동이든지 10번 하는 게 한 세트죠. 그죠? 그렇게 해서 10초씩 10번 한 세트. 그래서 그거를 뭐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실 분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힘드시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그냥 몰아서 저녁 때 하셔도 됩니다. 몰아서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운동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하루에 총량만 되면 됩니다. 뭐 운동하면 좋으니까, 근데 시간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계단을 뭐 이렇게 막 뛰어가서 한 5분 운동했고, 그 다음에 또 지하철 타면서 또 10분 운동했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또 이런 운동 한 10분 해서, 그러면 하루에 한 3, 40분 정도 다 합쳐서 운동했으면 충분히 운동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난 너무 바빠가지고 나 운동할 시간이 없어. 그러시고 운동을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된다. 그냥 나중에 저랑 만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 스마트폰을 하나, 사진 하나 찍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안 아플 정도까지 하고 나중에 잘 되면 다리 하나까지 이렇게 들고 유지를 해라. 제가 미국에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 5년 동안 있으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그 물리치료사는 의자를 없애버리고요, 요 공 위에서 항상 근무를 했습니다. 저 공 위에서 딱 앉아가지고 항상 바른 자세로. 이제 하다 힘들면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그러면 우리 의자에서 바른 자세를 해도 좋은데 공 위에서 하니까 이게 항상 운동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절대 디스크는 안 걸리겠죠. 예, 그래서 뭐 인터넷 보면 이런 공 의자도 있습니다. 뭐 그 단단하게 결심하시는 분은 그런 거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응용하면 이런 거. 그런데 뭐냐면 다 전부 다 이
척추에 어려운 자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 그러면 여기에는 저 편안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저걸 해보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잡으려고 하면 그 척추 주위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다 이게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이거 안 하더라도 항상 내가 바른 자세 이렇게 딱 배 힘 주고 딱 목 이렇게 해서 귀에 귀걸이 있는 선이 몸에 중심이 뒤로 가게. 가끔 저처럼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바른 자세 항상 하려고 하면 내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항상 튼튼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그 병원에 오셨을 때 이렇게 팔꿈치를 운동하게 하거나 이제 공 가지고 5만 원짜리 짐볼 가지고 운동시키면 좀 없어 보이니까 좀 좋은 걸로 비싼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저희 이렇게 한 세트 하면 노르웨이산인데 1,000만 원 받습니다. 이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를 허가받으면 그리고 그게 그 회사의 특별한 다른 것보다 좋다 그러면 가격이 무조건 10배 또는 100배 우리 나사못 있잖아요. 나사못 그런 거 뭐 철무장 가면 1,000원 뭐 500원 근데 그게 티타늄으로 의료기기가 되면 똑같은 나사못인데 100만원 그 의료기기 회사가 그래서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위에서 줄을 매달랐고 그 줄 매달랐는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공이 있었으면 공이 흔들리는데 이건 줄이 매달았으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흔들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자세를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왜 요만큼만 했느냐?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통증이 안 생기는 거기 때문에 더 하면 통증이 생기니까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거고 이제 이 사람이 열심히 운동했더니 좋아졌어요. 그래서 했더니 이렇게까지 하고 그것도 심해서 이제 밑에 공까지 놔서 더 힘들게 이렇게 하면 이제 졸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들도 보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만 계속 시키면 너무 심심하니까 그리고 척추 주위에는 근육이 이렇게 동그랗게 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운동시키려고. 근데 사실은 뭐 어떤 걸 하나 효과는 똑같은데 결국은 이것도 발 운동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척추를 운동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거고요. 조금 더 쉬운 걸 하다가 더 좋아지면 더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는 다 똑같고 아까 공위에서 한 거 집에 나는 짐볼 살 여력이 없다 그러면 소파 위에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짐볼 하면 한 5-6만 원 하니까 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척추를 운동시키는 겁니다. 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어렵게 그래서 아까 그리고 그 유튜브에서 코어 운동 이것만 쳐도 굉장히 많은 코어 운동이 나옵니다. 그게 보면 전부 다 원리가 이 코어 주변에 있는 근육 어려운 자세를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바른 자세를 해서 내가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이 항상 내가 운동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운동을 이제 같이 하면 굉장히 금상첨화다. 그런데 뭐 이런 운동은 이제 평소에 안 하신다 하더라도 바른 자세로 걷기 뭐 이런 수영하기 이런 걸 틈틈이 하시면 좋고 허리에 통증이 약간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요 시간 내셔가지고 이 코어 운동을 꼭 하십시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운동. 그래서 절대 더 아파지는 건 하지 마시고 안 아플 때까지 마시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힘이 좀 더 생겨서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다리까지 쫙 올려가지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하는 거는
이게 흔들리면 조금 더 흔들리니까 그러면서도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어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약간 있을 때는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통증이 그래도 한 10점 만점에 한 3점 뭐 이렇게 나는 약 먹는 게 좋겠는데 이 정도 되면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이 요게 그 가능하면 효과 있는 가장 적은 약을 드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통증이 별로 없는데도 그 뭐 한 달째 처방을 했으니까 그냥 계속 드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내가 통증이 조절되는 가장 적은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는 거는 절대 그리고 허리에 척추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약을 먹었는데도 그 통증이 더 안 가신다. 그럴 때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한번 그 뭐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나 아니면 안암병원의 척추센터나 오셔서 한번 상의하고 필요할 때는 주사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그 척추가 흔들흔들하면서 찢어졌었잖아요. 그 찢어졌었기 때문에 찢어지면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럼 염증이 있으면은 그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좀 약하면 소염진 통제로 통증이 조절되는데 더 심하면 약을 먹어도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다 주사를 놔서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그 염증을 없애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뭐 도핑 테스트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 염증 있는 부위에만 온 전신에 퍼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염증 있는 부위에만 주려고 하니까 이제 주사로 하면 염증 있는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작동하고 몸에는 해가 적게 돼서 그럴 때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사 치료할 때 그냥 이렇게 고슴도치 주사로 원샷에 딱 치료하려는 의사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디스크가 있는데 그 염증 있는 부위 이렇게 터져 나오면 여기 염증이 심하고요. 또 여기는 여기에 염증이 있습니다. 여기는 관절에 염증이 있어서 이렇게 관절에 물이 차서 부었죠. 이런 데 염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일단은 약 먹고 운동해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그때는 그 주사 치료를 해서 염증을 좀 갈아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경이 나오는 데다가 그 디스크 있는 주위에 이렇게 바늘로 이게 이런 치료를 하는 거죠. 디스크 나온 주변에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신경근 차단 수리를 하는 거고요. 약을 먹어도 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이상 계속 먹고 운동을 했는데도 전혀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주사 치료를 받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놓으면 그 부위에만 약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척추 디스크가 있는데 이 주사 치료를 해도 안 낫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니 뭐 척추 전문 병원 가서 내시경 레이저 수술을 받아야 되느니 아니면은 추나요법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되니 여러 가지가 많은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하다 안 되면 마지막 수단을 우리 해야 되는 게 이제 수술입니다. 수술. 그래서 수술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가장 마지막에 모든 거 다 해보고 뭐 주사요법, 운동요법 이런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해야지 수술을 했는데 다른 거는 우리가 맹장수술하면 맹장수술 실패했다고는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의료사고잖아요. 그죠? 거의 없는데 척추는 어떤 게냐면 척추수술 증후군 척추수술 실패 증후군 이런 진단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척추수술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척추 주위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처 나면 여기 새살 돋잖아요.
그 새살 돋는 것처럼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돋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는 이제 수술이 큰 경우, 칼을 많이 댄 경우에는 더 그렇게 잘 생기고. 그래서 대개 20명 정도 수술하면 18명, 19명은 다 좋은데 그 중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는 오히려 수술 전이랑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은 가장 최후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경마비가 너무 심해서 뭐 대소변도 갑자기 안 나오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통증만 심하다, 나는 힘은 안 빠지고 뭐 대소변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주사치료하고 재활치료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개 아무리 심해도 1년 동안 그렇게 재활치료 열심히 하고 하면 대개 90 내지 95%는 좋아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수술하러 갈 때 꼭 먼저 그런 운동치나 재활치료 꼭 먼저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저는 재활의과 의사잖아요. 근데 수술해서 잘 된 18명, 19명은 다 집에 가고요. 그 안 된 한 명이나 두 명은 누구한테 보냅니까? 재활의과 의사한테 보내잖아요. 저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치료했는데 수술을 이미 하고 나면 효과가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수술하신 선생님이 정신과로 보내버리세요. 그러니까 진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꼭 수술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체질에 따라서, 그리고 척추라는 게 우리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운동을 해가지고 다시 잡아줘야 되는데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난 다 나은 거야 그리고서 운동을 안 하세요. 그리고 수술하신 선생님도 집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세요 이 한마디만 하지 그거를 이렇게 챙겨서 치료하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척추 디스크가 생기신 분들은 평소에 자세를 아주 예쁘게 잘했던 분인가요? 아니죠. 평상시로 다시 돌아가셔서 그 아래 위에 또 디스크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들은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서 그 나빠진 분들만 저한테 오니까 저는 꿈이 야, 이 수술 안 하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거를 만들었으면 내가 평생 소원이 없겠다. 내가 의사 안 해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서 이제 스탠포드 있을 때부터 고대 도시 돌아와서 계속 연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연구할 때 그 다른 대학의 뭐 연대 교수님 무슨 뭐 서울대 교수님 아산병원 교수님 저보고 아, 이 교수 뭐 그거 개발한다며 그러네. 아 예. 근데 그게 되겠어? 미국에서도 개발하려다 실패하고 못 됐는데? 아니 미국에서 안 된다고 저희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만나는 교수님들마다 전부 다 그런 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근데 제가 스탠포드에서부터 연구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25억 연구비 받아가지고 세계 최초로 이걸 개발했습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1mm짜리 관이거든요. 1mm짜리 관인데 그 안에 그 전기 고주파로 해서 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선이 있고 이걸 조절하는 선이 있고 그걸 감싸는 선이 있고 근데 이거를 개발하는데 뭐 다른 데는 다 실패했는데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관으로 해서 1mm짜리 관을 척추 그 나온 데다가 이렇게 위치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튀어나온 데다 이렇게 1mm짜리 관을 이렇게 주사기 바늘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왔죠 여기. 이렇게 주사기 바늘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전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그 끝에서 우리 비 오는 날 번개 치잖아요. 그죠? 번개 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번개가 칩니다. 근데 그게 아주 작거든요. 근데 그게 온도가 거의 40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옆에 있는 그 디스크만 딱 부딪히고 그 에너지가 싹 사라져 버려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디스크는 가스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 있잖아요. 여기 구멍이 뽕 뚫렸잖아요. 그죠? 그 고기만 이렇게 이렇게 제거되는 겁니다. 수술을 하면 여기를 제끼고 들어와서 뼈를 깎아내고 신경을 옆으로 제끼고 여기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정상 디스크를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를 다 뜯어냈잖아요. 타이어로 얘기하면 타이어에 이만큼 구멍을 낸 거고 그 다음에 튀어나온 걸 제거했는데 안에 있는 정상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구멍이 원래 찢어져서 찢어진 대로 이렇게 흘러나왔는데 이만큼 구멍을 냈으니까 안에 있는 디스크 안에 다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 디스크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튀어나온 데만 제거하고 여기를 뜯어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바늘구멍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 디스크를 제거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물론 이거는 디스크가 너무 사이즈가 크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걸로 다 제거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뭐 그래도 척추 디스크에서 한 70% 정도는 저걸로 우리가 수술 없이 그 디스크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기는 저걸로 그 디스크를 튀어나온 부분만 제거하고 그리고 압력을 낮춘 다음에 열심히 재활 운동해서 좋아지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해도 문제는 그냥 멀쩡한 디스크도 여기 찢어져서 흘러나왔는데 개가천선해서 열심히 운동하지 않으면 저거 해도 또 재발해서 오죠. 멀쩡하던 디스크도 그렇게 열심히 운동 안 하시고 열심히 나쁜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이거 이미 찢어졌기 때문에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시면 뭐 6개월, 1년, 2년 뭐 있다가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한 저 시술을 받으면 한 85% 정도 분들은 대부분 저걸로 다 끝나는데 나중에 한 15% 분들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또 다시 열심히 재활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하는 경우도 운동을 열심히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10% 정도는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그 수술은 그 문제되는 디스크를 제거한 거지 내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아래 위에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수술을 바로 가지 않고 이거를 해서 한 85% 환자는 세이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의사 안 해도 할 일은 하지 않았나.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목 디스크 이렇게 태어나는데 목 디스크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가서 시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만 가면 이렇게 해서 그 디스크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 보면 이렇게 1mm짜리 관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취해놓고 이렇게 들어가면 환자분들은 마취할 때만 좀 따끔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시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럴 정도로 오히려 허리보다 목은 더 통증이 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많이들 이게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척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좋은 자세로 내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 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뭐 바른 자세 절대로 내 적성에 안 맞는다 그러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이런 그 운동을 하세요. 그 근육을 좀 튼튼하게 하는 운동하고 가능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른 자세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 가끔이라도 뭐 허리가 삐끗삐끗 하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제가 가르쳐주는 코어 운동이잖아요. 그거 꼭 해보십시오. 꼭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유튜브에다가 그 운동하는 거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 여기가 안암동이잖아요. 그 안암 그다음에 척추잖아요. 안암 척추 이렇게 키워드로 쳐보시면 거기 제 얼굴이 있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제 얼굴이 있는 동영상 두 개 뜨거든요. 그거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라고 한 겁니다. 그 한 번씩 이렇게 서치 한번 해보십시오. 안암 척추. 그 제 얼굴 보이나요? 찾으신 분. 아 예. 아 이 상품을 준비해 오는 건데. 네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뭐 평소에 자기가 본인이 즐기는 그런 운동들 꾸준히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 다음에 평소에 허리가 조금씩 아프다 또는 나는 몇 달에 한 번씩 허리가 삐끗해서 그때마다 뭐 약 먹고 며칠씩 고생하신다 이런 분들은 꼭 그 코어 운동 오늘 배우신 거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도 보시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100세 이상 꼭 사실 건데 그때까지 허리는 문제없이 저랑은 건강관장에서 만나고 병원에서는 안 만나는 그런 행복한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